여자들이 이제 흔하게 하는 말이 그거잖아. 내가 그래도 남자 외모는 포기를 한다고 해도 키스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도 약간 비슷한 게 있죠. 그래도 내가 이 여자를 보고, 아 리선님 결정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남자 만날 곳이 없어서. 저 결정사 좋게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은 정말 가면 좋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업을 올려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업을 아무리 올려쳐도 그냥 뭐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다 하는 정도예요. 물론 간호사분들은 그것도 너무 심각하게 올려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이렇게 만나고 하면 사기꾼 새끼들이 너무 많아.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사업가라고 하는 새끼들도 너무 많고 카푸어 새끼들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이랑 요즘이 달라진 게 뭐냐면 여자들이 좋은 남자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진 게, 옛날에는 벤츠, BMW, 아우디 타는 남자 만나면은 웬만하면 남자가 상타치 남자였어. 근데 요즘에는 존나 웃긴 게 벤츠 타는 남자를 만나도 이 새끼를 검증하는 시간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남자들도 외제차 가성비가 존나 떨어진 게, 벤츠나 BMW를 타는 이유가 이제 남들보다 나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레이싱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하차감을 위한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벤츠를 타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알아줬어. 오!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밥벌이하고 또 부자에다가 좀 잘 버는 애구나 하는데, 요즘에는 벤츠에서 내리면서도 내가 카푸어가 아님을 증명해야 돼. 내가 무슨 S클래스 타는 게 아닌 이상은. 옛날에는 차 하나면은 모든 게 프리패스가 됐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서로 입장에서, 여자의 입장에서 또 이 새끼가 벤츠를 타는데 이 새끼가 지금 카푸어 새끼인 건지 뭔지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고, 남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벤츠를 분명히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벤츠는 진짜로 내가 능력이 돼서 타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아주 골 때리게 됐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정사 가는 거 굉장히 좋죠. 결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합법적으로 다 남자 연봉부터 모아둔 재산이랑 이런 것들을 다 체크 해가지고, 특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자보다 여자의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온갖 사기꾼 새끼들 다 만나가면서 시간 버리는 그거 생각하면은 결정사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선님, 남자의 결혼 정년기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도 남자도 웬만하면 마흔 전에는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에 대한 반감이 요즘에 많이 사라졌다 그래도 앞자리가 3인 거랑 4인 거는 차이가 엄청 심합니다. 남자가 여자 나이 앞자리 2랑 3을 보는 게 확연히 다르듯이, 여자 입장에서도 남자 나이 앞자리 3과 4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처럼 앞자리가 4가 되는 순간부터는 여자 보는 눈을 좀 낮춰야 되는 그 시기가 오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꼭지점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면은 그래도 30대 이제 한 30 되어서부터는 아무리 늦어도 내 배우자감을 찾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섬님, 못생겨도 매력 있으면 연애 잘하고 결혼하는 남자들도 있던데 여자들도 해당하는 건가요? 가끔 보면 엄청 못생겼어도 남자 잘만 만나거나 못생긴 개그우먼들도 결혼 잘하던데.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못생긴 개그우먼들 있잖아요. 못생긴 개그우먼들도 실제로 보면 화면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무슨 연예인들 올려치기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막 못생긴 연예인들 보면서 와 무슨 젖다구로 생겼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외모에 부심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더라도 한번 그 휴대폰 후면 카메라로 남한테 자기 얼굴을 한번 다이렉트로 한번 찍어보라고 하세요. 아무런 준비 안 한 상태로. 웬만하면 거기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진짜로. 웬만하면 살아남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찍었는데도 예쁜 연예인들이 미친 개사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는 폰 보정 어플 같은 걸로 막 존나 찍어가지고 막 인스타그램 어플로 찍은 상태에서 또 올리기 전에 보정까지 한번 더 합니다 요즘에 기본적으로.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하니까 뭐 이해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기 얼굴이랑 TV에 정말 아예 생무보정으로 나온 그런 여자 개그우먼들을 보고 비교를 해. 어? 저 정도 얼굴에 시집 잘 갔네? 그럼 나 정도면? 막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TV에 그렇게 무보정으로 진짜 얼빡샷이 나왔는데 진짜 역겹지 않을 정도면은 상당히 양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연예인들이 너무 넘사벽이어서 그렇지 상당히 괜찮습니다. 진짜 개그우먼들이라고 해가지고 막 진짜 막 웃기게 생기고 못 봐줄 정도로 생긴 경우가 잘 없어요. 제 친구 중에도 못생겼는데 남자 진짜 잘 만나던데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남자들이 그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죠. 그 결혼 상대로 남자들도 생각이 좀 있고 막 그런 남자들이면은 결혼할 때만큼은 얼굴보다 개념의 비중을 더 보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남자들 기준에도,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게 있잖아. 여자들 이제 흔하게 하는 말이 그거잖아. 내가 그래도 남자 외모는 포기를 한다고 해도 키스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도 약간 비슷한 게 있죠. 그래도 내가 이 여자를 보고 뭔가 성적인 그런 마음이 들 정도까지는 올려야 된다,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남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외모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소수의 남자들을 공략해야 된다는 까다로움이 있기야 있겠죠. 20대인 저는 성형에도 예쁘지 않은데 모은 돈도 꽤 있고 생활력은 자부해요. 그럼 외모 포기하고 나이와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자를 공략하려면 20대 남자보다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중반 남자를 공략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쵸. 그게 현명한 판단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외모가 떨어진다고 해도 몸매 관리는 노력의 영역이잖아요. 몸매 관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몸매 관리랑 피부 관리. 그러니까 사람이 피부만 좋아도 외모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뭐 실물이 훨씬 낫다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고 실물은 좀 별로던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물이 별로인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보면은 피부가 안 좋아. 화면에는 지금 저도 그렇고 이렇게 조명빨에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피부가 되게 좋아 보여요, 화면으로 보면은. 근데 실제로 보면은 막 얼굴에 막 곰보 파여 있고 막 울퉁불퉁하고 붉은기 올라와 있고 하면은, 그리고 막 모공 보이고 하면 실물은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피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섭님은 인스타가 한국의 출산율을 얼마나 줄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인스타보다는 그게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미디어에서 결혼하면 X된다, 결혼하면 너무 힘들다, 애 낳으면 지옥이다, 이런 거 방송하는 게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비교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좋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선동을 하는 선동가라고 치면, 그리고 나한테 그런 권력이 있다면은 저는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애를 낳게 할 거냐면은 TV 드라마나 어떤 매체 이런 데서 결혼 못하는 새끼는 개병신 프레임을 짤 겁니다. 결혼 못하는 새끼 개병신이고, 결혼 못하고 늙으면은 개 비참한 인생 사는, 결혼 못하면은 무조건 패배자로 나오게 드라마 같은 거를 만드는 거야. 물론 패배자 아닙니다. 패배자 아니고 그걸 선택의 영역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열등감 비교의식 문화로 치면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인스타에도 인스타가 안 좋은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결혼한 여자들이 그 미디어를 바탕으로 결혼했다고 내가 자랑글 같은 걸 이렇게 막 올리는 거야. 나 결혼했어 하면서. 옛날에는 진짜로 그게 성공의 상징이었거든요, 일종의 결혼이라는 게. 나 그래도 결국에는 결혼 성공했다, 약간 이런 건데, 요즘에는 결혼하면 힘들겠다 이 얘기부터 나오잖아. 애 낳으면은 근데 육아 힘들어서 어떡해. 그러니까 그 도태 노처녀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어. 옛날에는 아기를 낳으면 그냥 마냥 부러운 약간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근데 애 낳는 거 지옥이라더라. 진짜 애 낳으면 그 독박 육아에다가 산후 우울증. 난 그렇게는 못 산다. 나는 그거 안 하는 거야, 안 해.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을 싹 다 없애버려야 돼. 그걸로 미디어를 그냥 장악을 해버려야 됩니다. 애 낳으면 그냥 무조건 행복하고, 애 못 낳고 비참하게 죽는 뭐 노인들 그거 다 방영을 해야 되고 막 이러면은 출산율이 저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어차피 인스타는 자랑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이제 다 애기 자랑을 하는 거지. 다 애기 있는데 나만 애기 없어. 약간 이렇게 다 남편 있는데 나만 남편 없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미디어에서 항상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들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것들만 나와야 돼요. 제발 재벌 2세가 그 X같은 흑수전 여한테 빠져가지고 18 가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러는 병신같은 드라마 같은 거 좀 그만 만들고. 그냥 충분히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 충분히 예쁘게 그냥 젊은 남녀들의 아름다운 로맨스 같은 거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는 안 만들고 맨날 자극적인 씨발 존나 뭔 재벌이 안 나오면은 드라마가 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집안이 가난한 남자여도 부모랑 의절하고 남남으로 지낼 수 있고, 남자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결혼 가능각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가난한 것만으로 부모랑 의절을 하는 남자는 결혼할 만한 남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딜레마인데,
자기 낳아준 부모도 남처럼 생각하는 남자면은 여성분의 부모님도 남처럼 생각할 거고, 그러니까 집안이 가난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뭐 폭력도 당했고 어렸을 때 뭐 가정학대 막 이런 거를 당해서 의절한 거면 인정. 부모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안 해줬어. 가난해도 사랑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해줬어. 그런 상태에서 의절한 거면 인정인데, 부모님이 그래도 집안은 비록 가난하지만 풍족하게는 못 키워줬지만 사랑으로 잘 키워주고 그래도 나 알잖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느껴지잖아요. 어? 사랑하지만 못해준다는 거를 내가 느낄 수가 있잖아. 철이라는 게 들었으면은.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 부모님과 의절을 한다. 이런 남자면은 그 남자가 정말 괜찮은 남자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